이건 보니까 의원님이 당시 막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떤 건지? 아, 저거요. 예. 아, 저건 뭐냐면, 네. 정당 해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좀 네. 넘어가네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이 2012년 2월 25일 직후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갑니다. 저도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거제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도로 휴가를 갖고 저도의 추억이라는 얘기가 돌게 된건 원래 대통령 휴가는 보안상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저도 바닷가에서 저도의 추억이라고요.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나뭇가지로 글을 쓴걸 자기가 올려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한게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저도가 뭐냐 그러면 당시 그한 섬을 박정희 시절에 전체를 진발을 해서 휴양지를 만들었죠. 대통령 휴양지를 만들었던 섬이 저도예요. 그래서 저도의 추억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저도의 추억은 다시 말하면 무슨 결심이었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휴가지에 돌아와서 휴가를 끝내고 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8월 5일 날 당시 휴가를 가고 있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허태열 씨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문자로 해고 통고를 합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후임 비서실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그가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자, 그러면 김기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80이 된 사람이에요. 경남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20약관에 고시를 합격을 하죠. 고시를 합격을 해서 35세 중앙정보대공수사국장을 하죠. 그리고 유신헌법을 기초한 사람들 명단 하위그룹에 속하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주로 위에 뭐 한태현 교수라든가 갈봉근 교수라든가 유명한 교수들의 이름이 먼저 올라오고 밑으로 올라오는데 실무적으로는 유신헌법을 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양승태가 경남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김기춘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수사해서 기록 명령이면 김기춘이가 간첩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선고하고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무죄로 난게 6건이에요. 70년대 김기춘과 양승태 합작해서 간첩 조작 간첩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무죄로 난게 6건입니다. 그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지시를 합니다. 비서실 회의에 첫 번째가 사상제이라고 얘기해요. 사상제. 이 사상전의 첫 번째 대상이 민주노총, 두 번째 대상이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전교조,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이건 다 기록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업무일지에?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네. 고 김영한 네. 민정수석입니다. 그 업무일지에 회의록이 다 나와 있는 네. 회의록에. 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 이제 요 사진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지시가 있고 네. 나서 2012년 8월 28일 날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거의 소위 이석기원 내란음모 사건. 예. 자, 그리고 9월 9일 날 법무부의 진보 통합진보당 해산 TF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11월 5일 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된 낙하 네. 나왔다. 네. 자,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해산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즉각 정당 활동을 멈춰줄 걸 가처분 신청을 같이 네. 냅니다. 돈 맞고 예? 돈못 쓰게 하잖아요. 아, 뭐 돈뿐만 아니라 활동 당 활동을 일단 중지시켜 달라고.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삭발 단식 농성을 하던 중에 그거 가서 있는 그거 사진입니다. 아닌데. 이 사진 뭐냐면 철도 노조. 아니 그러고 나서 아, 제가 이거 아니 말할까 그러니까 말할까 괜찮다가. 아니요. 그래서 그 단식 농성을 한 달간 하게 됩니다. 한 달간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지금 짧은 형태로 그래서 머리가 그리고 짧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8일날 12월 8일날 철도 노조가 파업에 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 때 그리고 저거는 이제 저기 저
지금 경향신문사 있는 민주노총에 당시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이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체포영장이 맞아요. 발부가 됐어요. 네.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12월 저게 한 24일 정도 네. 될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들어왔을 때 제가 막다가, 현장에 가서 아, 막다가. 아. 이제 막고 있는 과정에 네. 다 끌려가고 거죠, 예. 뭐 막는다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막다가 하자면 법률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예. 아. 국회의원 활동이랑 막는 게 아니라 아, 조정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왜냐하면 경향신문사 건물이 굉장히 좀 네. 구조가 복잡합니다. 네. 들어가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옛날 건물이었고 구조가 건물 두 개 가지고 네. 연결도 복잡하게 돼 있고 네. 굉장히 난코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남대문 경찰서장한테 이렇게 진입하면 안 된다. 특히 네.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부결이 됐어요. 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법원이 발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만 가지고 온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 있는 사진이고 부인에 네. 조금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네. 그 다음해인 네. 2013년에 네. 그 특수공무원 이거 10개월 주원받아간 거 실제로 징역 8월에 징역 8월에 2년인가로 구형. 하여튼 고 받은 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 네. 에, 저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 위헌 재청 신청을 했거든요. 현재요. 예. 에, 그 재청 신청의 내용은 뭐냐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으로 무리하게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재판이 현재 멈춰져 있는데 네. 멈춰져 있는 상태인 것은 검찰이 그럼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이 대법에 또 상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저걸로 지금 사실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죠. 아, 역시 그 사진입니다. 국회의원은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만 하더라도 아, 난 이런 걸 잘 못하고 우리 김재현 의원이 오면 잘할 텐데 하면 막 그러시는데 뭐 말이 끊지지 않으시니까 역시 예, 아트가 아, 예, 좋습니다. 어, 요 사진도 이 사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8월 28일 체포동의안 예 이거 돼가지고 예. 같이 나오시는 사진이죠. 예, 예. 아. 그리고 이때 보니까 또 그 당시 문재인 그 후보 대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와갖고 같이 악수한 장면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네. 저희 이제 의원단이 네. 그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약 30일 정도 진행을 했지요. 네. 그 단식농성 과정에 이제 당신은 국회의원이셨죠. 현 대통령이 네, 네. 지나가시면서 와서 이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사실이죠. 이렇게 위로까지 하셨는데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 그때 뭐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지금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제 소위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회라든가 양심소와 관련돼서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사 저는 물론 악법이고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석기 의원은 1년 6월짜리가 9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집에 책이 여기 있는 책 중에 걸릴 책이 없을까요?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예전에는 그냥 와가지고 쑥 보고 책 한 권 빼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거든요. 뭐 공공 이적 도서 금지된 도서 갖고 있으면 그 책 소지하고 있으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게.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옛날 노동자 사람이 쭉 하면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무슨 어느 것이 이적 도서고 어느 정 어느 것들이 금서 목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오는 거잖아요. 그럼 가져가면 그게 이제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죄.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다른 게 아니라 북을 이렇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알면서도 정을 저는 몰랐습니다. 북이 이것 때문에 북이 이롭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하는데 검사가 넌 그걸 이롭다는 거 알면서 한 거 아니야? 이랬고 집어넣은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게 이렇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가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적 범위를 소지라고 하는 것도 뭐가 이적 표현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일상의 신문에 신문 쪼가리를 누구한테 전달해도 기밀 누설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 국가보안 그럼에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런 이적 표현 소위 국가의 세계는 이적 표현이 좀 나왔거든요. 네.
국가보안법 아닌가요? 거기 국가보안법 길어야 1년 6월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란 선동이라 선동을 9년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3명이 나왔어요. 소수 의견은 아주 간단해요, 답이. 내란이 없는데 무슨 내란 선동죄냐. 내란 실행은 뭐가 있어야 내란 선동죄도 같이 붙는 거다. 내란을 안 하는데 말로 한 게 무슨 내란 선동이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란 선동으로 9년을 중형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올해 사법농단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소위 정부가 아니 저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현안 시국에 협조한 사례 중에 나온 두 번째 항목이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로 9년 중형을 때렸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 문건이 나와요. 보고 문서가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저 때는 아니지만 이제 복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영장은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라. 국가보안법으로 보내든지. 이거 내란죄는 안 된다. 이거.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보내면 당에서 심사숙고하겠다. 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직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기 의원 잘못하십니까? 석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저는 왜 석방해야 되느냐? 1년 6개월짜리를 지금 6년 넘게 살리고 9년씩 살리면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듯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도 그렇게 네.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저 사실을 보니까 더 기억이 납니다.